일어나야 돼. 오늘은 영상도 찍고, 이따가 메이크업 영상 하나 찍고, 눈물. 그리고 남자친구를 만났다가, 빨리 일어나야 돼요. 아, 이불이 왜 이렇게 좋지? 제방 여기 거울 옆에 걸려있는 요것들을 물어봐 주셨는데, 제가 이걸 선물을 받았거든요? 그 을지로에 계신 작가님께서 만드신 건데, 작가님이랑 광장시장에 있는 한복을 짓는 분들이랑 같이 해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분들이랑 같이 상생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 가방이 생겨났다고 해요. 너무 뜻깊지 않나요? 마음이 예쁜 가방인 것 같아요. 완전 고급 비단이래요, 이게. 제가 대학교 때 비단에다가 자수 작업도 하고 그랬었는데. 아무튼, 이게 다그 손자수로 하신 거거든요. 매면 되게 예쁘거든요. 포인트 줄수 있고, 구매할 수 있는 텀블벅 주소가 있어요. 더보기란에다 남겨둘 테니까. 이 색깔들 말고도 진짜 다양해요. 비단이 색깔이 진짜 예쁘게 나오거든요, 원래. 외국인 친구들한테 선물 줘도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너무 예뻐서 이렇게 걸어두고 있습니다. 귀여워. 이제 씻고 나와서 이제 메이크업 하기 전에 스킨케어를 먼저 해줍니다. 인스타에 그 스폰서 광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무슨 붓기 빼주는 그런 차? 그런 게 계속 광고에 떠 있더라고요. 궁금해가지고 제가 워낙 잘 붓기도 하고 그래서 그걸 주문을 해봤어요. 팥이랑 호박을 이용해서 만든 차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대돼요. 저는 이제 촬영 준비를 해볼 거예요. 여기서 항상 촬영을 하죠. 날씨 짱 좋아! 완전 가을 날씨다. 오늘 렌즈는 요거 껴줄 거예요. 오렌즈 러시안 벨벳? 이거. 한쪽은 어제 시험 삼아 한번 껴봤거든요. 제가 촬영할 때는 항상 옆에 이렇게 이거 카트를 두고 촬영을 하는데 여기에 제 모든 화장품들이 이렇게 브러쉬랑 들어있어요. 필수 제품들? 바퀴 달려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거? 그거를 항상 두고 촬영을 해요. 저는 그러면 촬영을 하고 올게요. 와, 지금 촬영을 끝나긴 했는데 인트로를 찍고 있었거든요. 썸네일을 만들어야 돼가지고 그거를 촬영을 하고 있었는데 너무 힘들어요. 지금 영상 찍은 지 2시간인가 1시간 반 정도 됐는데 영상 한번 이렇게 찍으면 피곤하더라고요. 진이 빠져. 특히 인트로 찍다가 메이크업 찍을 때는 그냥 메이크업을 끝나면 끝난 거잖아요. 근데 인트로는 계속 뭔가 욕심을 내고 계속 막 찍다 보니까 항상 인트로를 한 거의 한 3, 40분을 찍고 나오는 거는 한 30초밖에 안 되는데 그만 찍으려고요. 힘들어. 요즘 가을 신상들이 너무 예쁜 게 많이 나와서 메이크업 찍을 맛이 나요, 아주. 좀 이따 밥 먹으러 나갈까 봐요. 아침에 일어나서 아무것도 안 먹었어요. 지금 거의 1시가 다돼 가는데 영상을 찍다 보면 항상 거의 한 3시까지 아무것도 안 먹고 그냥 커피나 이런 거 마시고 그냥 있는 것 같아요. 메이크업 영상을 찍고 나면 이 위가 지금 이 모양 이 꼬라지가 됩니다. 안녕. 이제 너도 가라. 오늘의 ODD. 리볼브 영상에서 그때 보여드렸던 마조렐 탑이랑 밑에는 이거 탑샵 제품. 바지 영상에도 나온 제품이죠. 이렇게 입어줬어요. 가방은 뭐 들지? 뽀잉? 여러분, 저 어제 풀앤베어를 갔는데 기묘한 이야기 뭐 그게 나왔나 봐요. 콜라보 해가지고 넷플릭스랑. 근데 옷을 샀는데 기묘한 이야기 옷 사면 이 봉투를 준대요. 원래 종이 봉투를 주거든요. 진짜 별거 아닌 비닐인데 왜 좋지? 그냥 내리면 아 귀여워. 후드티를 샀는데 아, 사실 좀 비싸요. 49,000원이거든요? 49,000원인데 질이 그냥 그런. 앞에는 이렇게 핫핑크로 스트레인저 띵스라고 써있고
뒤에는 이 스타코트 마트가 있어요. 너무 귀엽지 않나요? 그리고 티를 샀는데 이렇게 팔이 이렇게 돼 있는, 그리고 크롭이에요. 이렇게 잘린 크롭이고 스트레인저 띵스라고 써져 있고 아이 메이크 마이 온룰 아주 멋있죠? 콜라보라 그런지 비싸. 그래서 두개 샀는데 7만 원만가 나온 것 같아요. 공항에서 입어야지. 미나더 컨디셔너 이번에 다 써가지고 공병 내려가려고요. 이거 내면 10% 할인 쿠폰 줘요. 이런 샴푸나 컨디셔너 같은 거다 쓰고 할인 쿠폰을 받는 게더 빠른 것 같아요. 오늘 신발 100피스. 거울이 매우 더러운데요. 너무. 하이. 뽀뽀. 날씨 진짜 좋다, 근데. 깜빡함. 맨날 평소. 것 같아서. 맛있어. 이런 거 먹어봐. 같이 먹어봐. 맛있어. 맛있겠다. 난 줄 게 없네. 왜? 뮤직뱅크처럼? 아니. 민가 격. 이렇게 찍으면 됨? 오빠 내가 이마트 앞에서 사왔다가 하지 마. 하지 마. 경화야. 경화야. 오늘의 룩은? 창피하니까 하지 마. 오늘의 룩은? 무슨 룩이에요? 한번 돌아봐. 한 바퀴 삐리릭 삐리릭. 아니 나 고등학교 때 이거 진짜 많이 먹었는데. 알떡궁합 먹어도 맛있겠다. 색깔 이뻐. 저는 이제 또 편집을 해야 됩니다. 저 일상이죠. 돌고 도는 일상. 마법날 예정일이 한 3일 전인가 4일 전이거든요. 근데 오늘 시작을 해버렸어. 어쩐지 오늘 약간 허리가 너무 아프고, 허리 그 골반 부분 허리가 일어나자마자 너무 아프고, 배도 약간 기분 나쁘게 아픈 거 있잖아요. 너무 쎄가지고 설마 했는데 시작해버렸어. 근데 사실 약간 다행인 게 그 예정일이 그 뉴욕 가는 날이 포함돼 있거든요. 그래서 비행기에서 하면 진짜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건 다행인 것 같아요. 저는 정말 생리통이 심하거든요. 처음에 한번 시작하면 생리통이 너무 심해가지고 약을 꼭 먹는데, 지금 그래서 약을 옆에다 이렇게 준비해놨어요. 미리 먹게. 그리고 따뜻한 티까지. 저의 편집하는 자세를 보여드릴까요? 짠. 사과를 먹고 또 복숭아를 먹습니다. 달아. 아, 뜨거. 브이로그를 찍고 막 이러면 다들 되게 뭐를 많이 하고 나가서 어디 뭐 가고 이게 뭐 만들어 먹고 뭐 많이 그러잖아요. 저는 만들어 먹지도 않고 뭔가 되게 강박 같은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브이로그를 잘 안 찍었던 것 같아요. 뭔가 그렇게 찍어야 된다는 그런 강박? 사실 완전 집순이라서. 근데 뭔가 뭐를 해야 된다는 그런 강박 때문에 잘 못 찍게 됐었거든요. 브이로그 왜 안 올라오냐고 많이 그러셔서 찍어야 될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편한 마음으로 찍어보려고 합니다. 하루씩만 이렇게 일단 해보려고요. 이 일수가 너무 많아지니까 나도 기억 안 나는 그런 날들을 편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싸리 하루를 딱 제대로 찍고 그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보시기에도 편할 것 같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편집해야 되는데. 저는 편집을 하러 가볼게요.
배도 아프고 당 떨어져가지고 이거 먹으려고요. 팝타르트. 이거 제가 진짜 좋아하는 간식인데 이마트에 팔더라고요. 이거 스모 하나만 까서 먹을 거예요. 맛있더라. 우유랑 같이 먹어야지. 지금 12시가 다 돼가는데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고 편집을 해댔어요. 입술 색깔이 거의 피부 색깔이랑 똑같은 수준. 화장도 안 해주었고 이제 씻어야 되는데 너무 귀찮다. 미룰 만큼 미뤘어. 빨리 씻고 와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편집을 웬만큼 거의 끝냈거든요, 하나를. 내일 이제 컨펌 받아야 돼가지고 끝내긴 끝냈는데 스킨케어를 해볼 건데 저의 나이트 스킨케어를 오랜만에 보여드릴게요. 프리메라 미라클 시드 에센스를 덜 겁니다. 문질러주면 또 이렇게 때처럼 그러니까 밀리거든요. 그래서 얼굴에 살짝 손들이 남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계속 이렇게 밀려서 이거 이렇게 벌어져요. 저는 요즘 팩을 해주거나 그냥 스킨케어 단계를 해주기도 하는데 어제 시트팩 붙여가지고 오늘은 그냥 세럼이랑 이런 거 발라줄게요. 요즘 제가 붙여주는 팩은 아비브 팩, 그 유자 팩 새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거 진짜 좋아요. 비타C가 들어있고 막 그런 건데 진짜 좋아요. 그리고 이거 토리든 세럼, 제가 항상 처음에 발라주는 세럼. 이제 좀 건조해져가지고 세럼을 바르고 조금 리치한 걸 발라줘야 되겠더라고요. 리치한 걸 발라줘야지 너무 건조해가지고 이제 슬슬 건조해지잖아요. 이거 이렇게 해주고 프리메라 이거 세럼 써줄 거예요. 프리메라 와일드 시드 퍼밍 세럼. 이거는 딱 봐도 되게 영양이 넘쳐 보이지 않나요? 여름에 쓰던 앰플들은 살짝 이제 좀 당기더라고요. 제가 악건성이다 보니까 이렇게 쭉쭉 늘어나요. 아주 그리고 제형이 이렇게 진짜 쫀쫀하게 늘어나는 제형인데 이게 신기하게 끈적이게 피부에 이렇게 돌지 않고 흡수돼서 진짜 쫀쫀함만 남겨줘요. 너무 신기한 게 제형만 봤을 때 진짜 세상 먼지 다 붙을 것 같고 그렇게 생겼잖아요. 진짜 신기한 게 다 스며들어가지고 쫀쫀함만 남겨줬어요. 진짜 피부가 편안해진 느낌. 프리메라가 성분이 전체적으로 다 좋기로 유명하잖아요. 에피카테킨이라는 성분이 들어가 있는데 그 성분이 야생콩에서 찾은 성분이래요. 근데 그 야생콩이 또 거친 환경일수록 더 잘 자라는 그런 콩이래요. 저는 피부가 정말 예민한 편인데 안티에이징 제품치고 되게 순한 제품인 것 같아요. 이번 여름이 엄청 더웠잖아요. 그래서 모공이 되게 늘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제품을 꾸준히 사용을 했었거든요. 모공이 진짜 싹 없어지는 거는 너무 말이 안 되고 전체적으로 탄력감이 생기는 느낌? 그런 탱탱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자기 전에 발라주고 아침에 일어나면 진짜 피부가 꿀피부가 돼요. 아침에 발라줬을 때는 뭔가 피부가 쫀쫀해져 있어가지고 화장도 쫀쫀하게 잘 먹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쫀득한 제형치고 흡수도 되게 빨리 되고 별명이 초밀도 세럼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늘어진 모공을 잡기 위해서 탄력 관리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테스트 한번 해보세요. 엄청 쫀쫀합니다. 그리고 요거를 발라주고 나서 저는 요거 제가 항상 발라주는 라네즈 시카 슬리핑 마스크. 이거 진짜 이거를 발라주고 자면 정말 다음날 피부가 쫀쫀해지면서 특히 방금 발라줬던 그 포밍 세럼, 프리메라 세럼이랑 둘이 같이 발라주면 꿀피부가 됩니다, 아침에. 이렇게 해서 저의 나이트의 스킨케어는 끝이 났어요. 저는 이제 스킨케어를 끝냈으니까 작업을 좀 하고 올게요. 너무 갑자기 누워있어서 당황하셨죠? 졸려서 이제 잘 거예요. 오늘 이 브이로그가 재미있을지 모르겠지만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
아, 뭐가 이상한데 이게 어깨가.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안녕. 일로 와. 너도 인사해. 안녕.